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임원진 인사, 우리 부회장 임원진께서 인사를 좀 하는데, 우리 임원진들 다 무대로 올라오실래요? 네, 오늘 창립하는 다문화 생활 스포츠협회 우리 임원진들 무대 좀 보시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각 고모님들, 그리고 각 부회장님들, 각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자기가 본인이, 아, 내가 오늘 이 창립 때 임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올라오시고 대표로 우리 부회장이신 오미디님께서 대표로 인사를 해 주시고요. 대표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냥 네, 여러분께서 대표로 네 단체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요. 얘기하고. 네. 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올라오신 분들이 임원들입니다. 네. 서 있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부회장 엄민지입니다.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사단보문 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 장례식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협회는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펴가며 발전해가는 모습을 열심히 할 것을 맹세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부회장님께서 대표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. 앞으로 큰 역할을 우리 고모님, 조회 고모님 마이크 한번 받아주세요. 네, 앞으로 또 각오 한 말씀 또 대표로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제가 여기 저 협회장님과 여기 사장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이 좋은 협회를 창립한 데서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아주 이유 없이 그냥 선뜻 맡았습니다. 그래서 참 저희들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후배, 동료 가수들에게 어떻게 내가 여기 고문이 됐으니 어떻게 홍보대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이렇게 저 나와주셔서 우리 홍보대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저 영롱 연예인 축구단 네 그 저 단장님이야 여러 이사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이 저희들 축구단하고 또 이 스포츠협회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또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단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주 어렵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단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또 이강도 총재님을 어렵게 또 여기까지 모셨습니다. 정말 이강도 총재님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 단체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한 번만 더 말씀, 최영수 고모님이 가진 차기 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대표로 앞으로 한번 정리합니다. 네? 한번 정리해 주시되 누가 차기 행보에 대해서 네,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. 네, 네 여러분 큰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크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문화 스포츠 생활 스포츠 협회 창립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도 감사합니다. 저희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 경축해 주오니 진짜로 마음이 뿌듯합니다. 저희들은 항상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겁니다.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저희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지금 우리 내빈께 경례하고 내려가는 분들 하겠습니다. 차렷 내빈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경례! 네,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
번째 협회 창립 때 1부를 모두 마치고요. 아, 식사를 하면서 잠시 후 2부에 연예인 또 축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작.